자, 여러분 지금 3D 프린터 지금 헐크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포트가 있는 그 파일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 위에 지금 테이프를 제가 붙여놓은 거는 왜 붙여놨냐면 여기 부분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쪽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그나마 이렇게 좀 살아 있는데 여기 아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펜이 없나?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은 거의 지금 뭐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은 그 위로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뭐야 그 위로 쌓아줘야 되는데 밑부분이 아예 무너졌으니까 계속 허공에서 그 필라멘트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임시 한번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지금 여기 허공에서 지금 허공에서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력을 하는 노하우가 이제 쌓아가야 되겠죠. 이게 그냥 저쪽 부분, 이쪽 부분은 그래도 뭔가 서포트가 단단하게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밑부분에 테이프가 살짝 들렸어요. 이렇게 들려버리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이 부분,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테이프가 떨어지면서 얘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다 보니까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위로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쪽 부분은 바닥 부분이 좀 단단한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테이프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위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런 현상이 일단은 뭐 계속 한번 놔둬보려고요. 놔둬보고, 어떻게, 위에서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 한번 쌓아 올라가 보려고요, 그대로.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냥 허공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하루 정도 걸리는 하루? 24시간, 27시간 정도 출력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한번 놔둬보죠. 놔둬보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중간 체크 한번 했습니다. 네, 3D 프린터 지금 그 헐크가 실패했습니다. 실패. 네, 밤사이 계속 출력을 하게 놔뒀는데 예상했던 대로 밑에 이 서포트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이거 하나가 받쳐주지 못하면 처음에 그 포인트 점을 받쳐주지 못하면 이렇게 위로 아무리 많이 쌓여져도 실패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게 무너진 거죠. 이게 요 끝이 딱 요렇게 서서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부러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 요거는 한번 그 잘못된 그 출력으로 소장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출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네, 여러분 이거 지금 프린터 보이시나요? 지금 헐크 팔 한쪽이 이제 이 쌓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망가지면서 쌓아 올라가는데 거의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몸체하고 붙으면 그나마 위쪽이 출력이 좀 형성되는 거고 아니면 얘가 무너지면 팔 부위는 아예 형성을 할 수 없겠죠. 자, 여러분 지금
헐크 출력물이 실패? 아. 그 출력이 잘 안 되는 잘못되어지는 과정인데 그래도 이 프린터가 극복해 가면서 출력을 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몸통 부분하고 여기 요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면 그 위쪽으로는 아마 쌓아 올라갈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이 위쪽은 요 부분이 연결이 되면 머리 위쪽은 그나마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잠시 두고 보죠. 네, 여러분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요 지금 팔하고 가슴 부분이 이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요 위쪽으로는 아마 그대로 이제 형태를 유지를 해가며 쌓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찍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출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포트가 무너지거나 해서 형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잘못 쌓아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뭐 참고를 해보면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출력을 할 때 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출력해보면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출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요 출력되는 과정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어떻게 쌓여지는지. 네. 자 여러분 지금 헐크가 다 출력이 되었는데 이 높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출력 과정에 제가 설명했듯이 위에 부분은 지금 그렇게 뭐 서포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턱 있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밑에 부분이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출력하면서 아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출력 서포트에 이상이 왔을 때 는 뭐 어떤 문제인가 이런 것도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거는 참고로 하시라고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서 한 두 배 크기로 해서 다리 부분을 그 허리 부분까지를 그냥 출력을 하고 또 허리 부분부터 그 윗부분까지를 출력을 해서 좀 더 크게 출력을 하고 서포트를 그냥 우리 원래 쓰는 큐라 서포트 형태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리고 내부 체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출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출력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